안녕하세요.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. 안녕. 오늘의 운동 루틴은 허벅지 안쪽 사이를 완전히 갈라지게 할 이전에 예고했었던 별 5개짜리 운동 루틴입니다. 어떡해. 이거 진짜 힘들어요. 하지만 동작을 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빼고 싶던 그 부위가 바로 후덜덜해진다는, 그만큼 한 세트만으로도 효과가 엄청 짱이라는 오늘의 운동 부위는 이전 영상과 같은 부위인데, 이 영상이 레벨 3짜리였다면 이 영상은 5짜리고요. 그리고 살짝의 차이가 더 있습니다. 왜 우리 복근 운동 중에서도 라인을 갈라낼 수 있는 복지근 운동이 있고, 코, 복부를 탄탄 하게 만들 수 있는 플랭크와 같은 코어 운동이 있잖아요. 이 운동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이전에 레벨 3짜리 운동이 복지근 운동, 1차 복근 운동이었으면 이번 영상은 코어 운동입니다. 허벅지 안쪽 운동계의 플랭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이 운동을 하자마자 안쪽 허벅지 사이에 코어가 엄청 쓰이면서 탄탄하고 매끈하게 쫙 빠지는 라인을 개탈 수 있습니다. 이번 운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 바로 의자. 대신 높이가 높아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만 꼭 알아두시고, 그리고 딱딱한 의자는 발을 올렸을 때 의자와 발이 닿는 부분이 조금 아플 수 있어서 딱딱한 의자를 사용하신다면 그 위에 쿠션이나 수건은 꼭 깔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진짜 가 보겠습니다. 가시죠. 오늘의 루틴은 4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동작당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.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매트에 옆으로 누워 위쪽 발은 의자에, 아래쪽 발은 바닥에 두고 복부에 가벼운 긴장을 유지한 채 준비합니다. 버튼 레그 리프트. 그대로 호흡 내쉬며 아래쪽 다리를 올려주세요. 올렸을 때 다리 사이가 붙으면 베스트. 잘 올라가지 않더라도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올리려 노력해주세요. 상체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를 유지한 채로 동작 진행해 주세요. 사이드 힙 리프트. 이번엔 아랫다리를 바닥에 내려두고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최대한 올려줍니다. 올리는 동시에 복부 긴장 유지. 아래쪽 발은 바닥을, 위쪽 발은 의자를 아래로 누르는 힘에 엉덩이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안쪽 허벅지를 더욱 잘 깨워줄 수 있습니다. 사이드 힙 리프트 스테이. 엉덩이 올린 상태로 유지, 그대로 30초간 버티겠습니다. 자꾸 내려가고 싶은 엉덩이를 최대한 계속 올리려 노력하며 힘들더라도 어깨의 긴장은 풀고 복부, 특히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조금 더 챙겨주세요. 사이드 힙 리프트 스테이 앤 버튼 레그 리프트. 마지막 앞 동작에 엉덩이 올린 상태를 유지한 채 아래쪽 다리를 올려줍니다. 정말 어려운 동작이지만 앞 동작에서 차근차근 근육을 깨워놓았기에 이 동작을 따라하려고만 노력해도 충분합니다. 엉덩이가 자꾸 내려가도 이 동작이 가능한가 싶으셔도 계속 노력해주세요. 너무 어렵다면 엉덩이를 내려둔 채로 아랫다리만 올리는 첫 번째 동작을 다시 반복하셔도 좋습니다.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. 매트에 옆으로 누워 위쪽 발은 의자에, 아래쪽 발은 바닥에 두고 시작하겠습니다. 버튼 레그 리프트. 그대로 호흡 내쉬며 아래쪽 다리를 올려주세요. 올렸을 때 다리 사이가 붙으면 베스트. 잘 올라가지 않더라도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올리려 노력해주세요. 상체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를 유지한 채로 동작 진행해주세요. 사이드 힙 리프트.
이번엔 아랫다리를 바닥에 내려두고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최대한 올려줍니다. 올리는 동시에 복부 긴장 유지, 아래쪽 발은 바닥을, 위쪽 발은 의자를 아래로 누르는 힘에 엉덩이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안쪽 허벅지를 더욱 잘 깨워줄 수 있습니다. 사이드 힙 리프트 스테이. 엉덩이 올린 상태로 유지, 그대로 30초간 버티겠습니다. 자꾸 내려가고 싶은 엉덩이를 최대한 계속 올리려 노력하며 힘들더라도 어깨의 긴장은 풀고 복부, 특히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조금 더 챙겨주세요. 사이드 힐 리프트 스테이 앤 버텀 레그 리프트. 마지막, 앞 동작에 엉덩이 올린 상태를 유지한 채 아래쪽 다리를 올려줍니다. 정말 어려운 동작이지만 앞 동작에서 차근차근 근육을 깨워놓았기에 이 동작을 따라하려고만 노력해도 충분합니다. 엉덩이가 자꾸 내려가도 이 동작이 가능한가 싶으셔도 계속 노력해주세요. 너무 어렵다면 엉덩이를 내려둔 채로 아랫다리만 올리는 첫 번째 동작을 다시 반복하셔도 좋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박수 진짜 많이 칠 거야. 이건 진짜 힘들었단 말이지. 어우, 이번 운동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제가 박수를 열심히 쳤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의 운동 마지막으로 어떻게 따라하면 되냐. 일주일 동안 격일로 한 세트만 딱 해주십시오. 한 세트만.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딱 3일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다리 사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비포 애프터를 발견하면서 그 이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세 번만 해주실 거죠? 그럼 이상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 여러분들 화이팅! 안녕!